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식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11월 달에 이제 말띠 분들 운세 한번 봐드리려 하는데요. 네. 우선은 말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모생 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이모생 분들은 이제 음악이나 미술, 체육 쪽으로, 은미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로가. 이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재능을 조금 갖고 가시면 부와 명성을 조금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런 쪽에 조금 타고난 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생일달에 따라 조금씩은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끼를 조금 많이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이모생분들이 광대팔자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광대팔자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거 광대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는 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뭐 무대에서는 배우라든가, 이제 뭐 노래하는 아이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광대팔자라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걸 보면 광대팔자이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신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숙당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굉장히 끼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끼가 네. 많은 사람 많고, 이분들은 진짜 드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네. 쪽으로 가시면 아주 잘 풀리고 이름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름이 난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도 좋지만 또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간다라고 나옵니다.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면 네네. 이쪽에서도 이름이 나서 성공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런 끼는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이가 이제 뭐 대학교를 20살이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뭐 진로를 취직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대학교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셨다면 한번 재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분들은 굉장히 운수가 조금 아쉽게 들어와서 이번에 재수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운수를 받들어서 한번 더 하시면 좋은 성과를, 자기가 설정한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내가 여기를 안 가서 한이 맺힐 것 같고 안 달랠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좋은 성과가 조금 따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비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호생분들은 어떠세요? 경호생분들은 어떤 기회가 올까요? 어떤 기회가 올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운이나 네, 아이고 대박이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에 네. 좀 운이 들어와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서 잡을 일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번 11월에는 굉장히 좋은 또 기인을 만나가지고 또 덕을 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더 볼 것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또 목돈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11월에는 11월은 굉장히 좋은 운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경호생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네요. 맞아요. 저희 신어머니도 경호생분들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신어머니 맞죠? 네, 네. 맞아, 맞아. 경호생이랑 이제 병호생분들을 제일 좋아하시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호생분들도 자기가 노력하시는 게 많아요. 이분들도 조금 늦게 피시는 사주들이 경호생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 정성은 결국에는 다 받아가실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44세 무호생분들은 어떠세요? 무호생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름 있는 병을 앓을 것 같아요. 이름 있는 병을 앓을 것 같고 건강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좀 큰 병 얻지 않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나오고 네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좋은 일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아우,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꿈을 잘 꾸셨나? 신의 원력이 강한가? 네. 아이고. 뭐 대박이네. 노또 바지 운이 들어온 것 같아. 대박이네. 노또를 운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어떤 좋은 문서나 여러 가지로 좋은 운이 비치니 11월에는 좋은 운수를 잡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호생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병호생을 하면 맨날 이제 신혼만 이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숙당 선생님 병호생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가 병호생이죠. 네, 이분들은 구설이나 좀 관제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구설이나 관제가 끼어 있고, 지금까지는 구설이나 관제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는데, 네네. 뭔가 좀 좋은 소식도 들은 것 같아. 좋은 소식도 들은 것 잘 같고, 됐네요. 이 묶여있던 관제나 구설들이 하나씩 풀려간다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러면 좋네요. 좋은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운수로 들어오는 것 같고, 네네. 이분들은 신의 가물이 세신 분들이 많아. 맞아요. 신의 가물이 맞아요. 세다고. 맞아요. 세다 보니까 이분들은 관제하고 구설이 지금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들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어. 맞아요.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신의 원력이 강하면 뭐를 해야 돼? 정성을 드려야죠. 그렇죠. 정성을 드려야죠. 좀 치성이라도 드리고 신령님 전에 제물이라도 올리고 굿이라도 좀 하셔서 좀 성부를 보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일을 좀 하시고 이게 안 풀렸던 것들이 좀 풀려가게 굉장히 성부를 보고 내년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좀 들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신님한테 이제 의지해가지고 우리 병호생분들이 가물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님들 원력을 입어서 신령님들한테 이제 기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68세 우리 갑오생분들을 보면 네. 우리 갑오생분들은 불쌍하신 분들이 무척이나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살아온 날을 보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손해본 것보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삶이 더 많다 그래. 맞아요. 남편한테 희생하고 아주 그냥 위에서는 남편한테 치받치고 아래서는 자식들이 치고 올라오고 내 중간에서 외나무다리 가운데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 그만큼 서름이 많아 이분들도. 맞아요. 우리 갑오생분들도 서름이 많은데 아이고 이분들을 보면 내가 속상한 것도 성격이 강해서 어디다 탁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게 마음이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내가 마음을 이제 터놓고 어디에 얘기할 만한 그런 친한 이제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고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 만한 이런 취미생활 같은 거라도 좀 알아보셔서 이렇게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았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병은 좀 앓고 가면 그건 병이 되거든 나중에. 맞아요. 상처가 되고 이제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꼭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당 스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분들은 네네. 원래 타고난 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의식주를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본인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본인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네. 남편, 배우자, 예를 들어서 그 남자로 따지면 와이프, 그 자녀, 그 다음에 가족들로 인해서 굉장한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네네네. 그래서 다 막 주기만 하고 내 걸 지키질 못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이 해주고도 뭐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본인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병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아픈 상처도 많고 누구한테 내 마음 하소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즐겁지가 않아. 슬프대. 아이고, 불쌍하네요. 그쵸? 너무 불쌍하다고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베풀고 덕을 네네. 쌓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조금씩 풀려가는 운이 들었다고 하니 앞으로 좀 좋은 성부를 보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